나중에 파란색 고무줄을 잠깐 찍어야 돼요. 네네. 코서 네, 일단 화이팅하게. 네. 최대한 멋있게 나와야 돼. 네. 방금 저 이제 끝나고 왔거든요. 게임컷? 근데 사실 저도 한국이처럼 한국이처럼 프로마켓에서 찍었는데 사실 진짜 어려웠거든요. 근데 되게 잘했, 감독님이 되게 잘했다고 하셔가지고 한 번도 피드백이 안 들었어요. 아유, 어쨌든 생각보다 어려웠는데 잘 맞춘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레디 액션. 저런 애. 했지만 잘 해봤습니다. 파이팅. HI. HI. Higher. 아무도 없습니다. 아,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저 아직 머리 바꾸기 전. 오랜만에 귀걸이 안 하고 있는데 약간 낯섭니다. 오늘 이번에 모델분들 돼서 외국인 모델분들과 함께 촬영하게 됐는데 어우 굉장히 피지컬이 좋으세요. 하지만 내가 누구냐, 또렌도지의 피지컬이기 때문에 자기 모델도를 꿈꾸고 있는 이 윤우이기 때문에 자신감 충만하게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꼬일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약간 방황하는 컨셉이거든요. 약간 눈을 자고 있다가 일어나. 안녕하세요. 오, 하이. 헬로.
정질. 하면서 그렇게 가다가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가다가 한 명씩 보면서 천천히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와요. 아, 이렇게 아, 걸어 들어가면 아, 아 들어가면서 아. 한 명씩 본 다음에 레디 액션. 자, 또 두 번째 촬영장 왔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잠시만요, 곧 끝날 거예요. 안 끝나네. 그냥 할게요. 어, 일단 두 번째 촬영장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달이 환하게 뜬 밤에 저희의 뮤직비디오 아름답게 찍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 이제 뭔가 대략 큰 거는 저는 이제 군무실이 남았는데 간단한 이미지 컷과 군무실이 남았습니다. 이제 군무가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체력 분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컨디션 정말 나쁘거든요. 아니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야무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오면서 좀 잤어요. 30분 그래가지고 네. 조금 전에 보라랑 파랑 사이 여맨 세 번째래 두 번째 촬영장 입구고요. 호리존입니다. 호리존. 호리존은 뭔지 알죠 여러분? 일단 여기 있어요. 카페 같은 분위기의 세트가 지어져 있습니다. 딱 이제 딱 카페 같은 분위기 하얀색 아니 그 파란색이죠? 여기서 저희가 또 연기를 야무지게 할 겁니다. 전 그리고 여기서 쓰레기를 줄 거예요. 원래 저는 원래 길 거닐 때는 쓰레기를 보이는 쓰레기를 다 줍곤 합니다. 이제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지구온난화가 오고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막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요. 길에 보이는 쓰레기 치우세요? 당연하죠. 저는 얘는 버리는 거 제가 봤거든요. 장난이고. 자, 지우신 거 뭐 있나요 혹시? 저요? 저는 비닐부터 시작해서 캔, 플라스틱, 페트병 이런 거 다 치워봤습니다. 준비할게요. 그래서 멤버들이 처음에 조금 걷고 이래야 된다. 이거를 캔을 안에 넣으면 안 돼요. 차례잖아 바로. 맞아요. 우리는 이제 약간 계속 돌아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오늘 형 개인 거 찍었었죠? 예. 저 오늘 처음입니다. 아, 처음이야? 네. 어때요? 찍어보니까. 안 된다고요. 됐어. 어떠냐면은 네. 어떠냐면은 재밌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금방 끼울 수 있지 않나 싶었어. 이렇게 그치? 세트에서 하는 경험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어. 한국아 너 잘할 수 있어. 태연아 너도 잘할 수 있어. 그래서
방금 전까지 렌즈의 예찬입니다. 색깔을 고민하던 라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윗 예찬입니다. 제가 어떤 걸 고민했냐면은 봐봐요. 이거랑 그리고 파랑색. 파랑색을 근데 군무 때 쓰긴 썼는데 이런 거 나가도 되나요, 근데? 이게 계산하면서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네. 계속 돌아가는 대로 잠깐 바꿀게요. 센스 있게 해야 되는 내려오고 다음 멤버 바로 올라가서 신인 것 같습니다. 다음 멤버 올라올게요. 생각보다 빨라요. 안녕하세요. 방금 개인 거 촬영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 저기 올라가 봤는데요.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약간 다리가 후들거려요 지금. 약간 다리가 그 무서워가지고. 그 정글 탐험보트 롯데월드에 가시면 이렇게 되는 거 있어요. 그거 타는 느낌이었죠. 조금 어지럽네요. 네. 끝났네요. 안녕. 내가 본 뮤비 촬영 완료. 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 내가 본 듯 만관부.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주민 다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드디어 메가본드 뮤비 촬영을 마쳤습니다! 제가 아까 보니까 멤버들이 너무 다 장난 아니게 진짜 네. 멋있게 나왔어요. 와, 다들 진짜 열심히 노력한 만큼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멤버들 모두 지금 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마지막 근무신까지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완전 불태웠죠. 우리 막내 어땠어요? 멤버들 중에 메가보인 후국이 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옷을 예쁜 옷도 입어보고 오늘 멋있게 춤도 춰보고 멋있게 이미 개인 것도 맞아요. 다 진짜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보면서 오늘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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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그러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칩시다. 와! 네, 오늘 이렇게 이쁘게 멋있게 찍어주신 저희 촬영 감독님 그리고 이제 스태프분들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이제 회사 스태프분들 그리고 헤메코 분들도 다 너무 감사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우리 멤버들 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프렌드즈 멤버들 정말 이를 갈고 열심히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우리 프렌드즈가 많이 사랑해주겠죠? 네. 네, 저희는 항상 프렌드즈를 위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3집도 많은 기대 3집 아닙니다 세 번째 앨범이자 싱글 첫 번째 앨범이죠. 그렇죠. 네, 컴백. 이번 활동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으로 만납시다. 우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은일이가 제 연기 고생했잖아요. 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자, 정말 이번에 열심히 했죠. 아, 그렇죠. 아, 뭔가 모래도 먹고. 그렇죠. 캔도 버리고. 아, 진짜 스폰가요? 아니죠. 이게 뒤에 나. 나갔을 거예요. 이미 캔도 버리고 모래도 먹고 했는데 정말. 이 뭔가 극한의 상황에서 짭짤했다? 짭짤했다. 이 뭔가 쓴맛을 본 것 같지만 그만큼 달달하게 나오지 않을까. 아~ 기대해주세요. 아, 기대했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다 같이 파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나요 이게? 네, 맞아요. 하나, 둘, 셋!